없는 리뷰할 것 다이소에서 사온 미니어처 시리즈예요. 제가 랜드로이드, 오비츠로이드 다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오비츠를 좋아해서 소품은 비싸서 잘 안 사게 됐는데 이건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왜냐면 미니 미니 가구놀이 침대 사이즈가 가로 10.5cm, 세로 8.5cm, 높이 5.4cm래요. 그러니까 이거 미니어처 흙이라 랜드에 맞을 것 같아서 사왔거든요. 그냥 귀찮아서 지금 몸이 안 주먹도 안 좋았잖아요. 몸이 아팠어가지고 카메라 고정지 없이 그냥 제가 자유분방하게 카메라를 마구 휘젓고 플래시까지 펼쳐가면서 입을 하겠습니다. 플래시 터치는 조명을 안 켜는 이유 솔직히 귀찮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양념 먹어도 잘 안 치우고 바닥에서 굽는 거 보세요. 얼마나 게으르냐고. 하지만 주말에 치울 거니까 라고 항상 말하지만 치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려요. 하지만 여러분, 이불에 네? 조금씩 네? 뭐 흘려서 네? 뭐 묻거나 네? 그런 거 여러분 한두 명씩 있으시잖아요. 아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안 열어요. 테이프로 고정이 돼 있어요. 특히 힘들어 없지 않아. 네, 이분 고정 때옷이랑 내연의옷이랑 롤롤로 대내옷이랑 이렇게 떼어내면 떼어져요. 이렇게 됐다. 미니 사이즈 77mm래요. 얼마나 작게 안열리면 날 찢어버릴까요. 저는 3,000원 가격은 3,000원입니다 누워서 찍으니까 정신 차려도 제품 구성 안 차요.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 난 침대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옆에 보니까 다 써있어. 번호가 써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다 구성에 맞게 보면서 꺼내는 재미도 있겠네. 근데 테이프 너무 안 떼지는 거 아니니? 접착력 진짜 강하다. 고정시켜놓고 떼어볼게요. 야, 허벅지가 다 나오잖아. 어, 민망해. 손톱으로 누워서 붙방이나 눕고 싶어. 잠시만요. 이거 이제 한 번만 떼야지. 살짝 결국 한 손으로 해서 해내긴 하는. 앉아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꺼내고 싶었는데 거울이 나왔어요. 거울 회전 거울이야. 은근 퀄리티 좋지 않아요. 저 예전에 중고랑 더해서 이거 이런 거 5,000원에 파는 거 봤는데 두 개, 세 개만 해도 근데 3,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거울에 스크래치 같은 게 나 있는데 근데 이거 거울 표면에 막 벗길 수 있는 건가요? 긁히나 그냥? 안 되나? 이게 표면이 긁히는데 불투명해서 혹시 거울 틀리면 뭐 벗기거나 할 수 있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다이소 퀄리티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죠? 제 손톱 때문에 손톱 자국이 많이 긁혀가지고 자국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게 벗겨지는 건지 아닌 건지 궁금해서 제가 벗겨보니까 조금 벗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데요? 일단 흠집이 남으니까 그만 건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건 불투명해서 제 얼굴이 비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행이네요.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지. 엄청난 고퀄리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흠집이 좀 잘 나고 필름이 벗기는 건지 안 벗기는지 모르겠으니까 보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실 분. 보면은 거울에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사용하라고 써있어요. 그럼 필름 제거가 가능하다는 건데 근데 제거가 너무 힘들게 돼 있는데요. 한번 제거해볼게요. 여러분 손톱으로 제거하면 쉽게 제거가 돼요. 생각보다 쉽게 제거가 되고 제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합니다. 아주 그냥 제 얼굴이 비치면 안 돼요. 제 거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반짝해요. 나는 유니크 미니 거울이라 솔직히 랜드로이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소품용 거울로 써도 될 정도인데요. 생각보다 퀄리티 좋아요. 지금 거울 필름 빼낸 거면 내가
이거를 제가 조명까지 켰어요. 미니어처 의자인데 오비츠 사이즈에 맞을래나. 좀 더 오비츠보다 좀 작은 것 같거든요. 보니까 사이즈가 침대가 맞아요. 보이죠? 여기 테이블도 있는데 은근 고퀄이에요. 저 미니어처 직접 만들어 본 적 있는데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은근 일이거든요. 근데 테이블 나름 고퀄리티 마음에 들어요. 저 서랍장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가구 시리즈가 여기저기 거울이 두드러졌어요. 이거 화장대 필름 제거해서 저희 집 화장대로 쓰고 싶은 작은 미니어처. 나름 탐나지 않나요 여러분? 전 이거 마음에 듭니다. 제 생각보다는 이제 이거예요. 가구 시리즈 다 사고 싶을 정도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울이 반짝반짝 아주 잘 비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가구에는 돈 지랄을 안 하는 지랄장애가 좀 그런데 돈 낭비를 안 한다고 하는데 가구가 너무 잘 나왔겠네. 근데 이거 인형용 옷걸이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제일 예쁘게 나왔던 색깔은 분홍색으로 칠해도 될 것 같거든요. 가구 색깔은 도색해서 되니까 맘대로 칠해도 되는데 전 앤티크한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옷을 들여주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갈색으로 그냥 놔두려고. 아, 카메라 렌즈 자꾸 손가락이 가리잖아. 얘는 조립하라고 남아있는 건가? 따로 담겨있네요. 아, 스탠드 3개, 서랍방 2개 잃어버리면 따로 키우라고 있는 건가? 테이블인가?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침대폼. 침대 생각보다 커서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랜드로이드 사이즈는 될 것 같아서 사온 건데 사이즈 딱 돼서 너무 좋네요. 아니 카메라 정신없어. 아, 일어나든가 해야지. 몸이 불편해도 역시 일어나야지. 손이 잘 찍혀야지. 이렇게 얼룩덜룩한 바닥을 가려주고 우선 이렇게 되고 비닐뜯기 귀찮아도 이빨 다 나가라고 이빨로 두드려다가 이빨이 약해서 실패했습니다. 이빨 다 나갈 것 같아서 그냥 가위 쓸게요. 지금 가위는 최고의 짱이에요. 짱이 꼭 써야죠. 텐데 물은 안 들어오네. 초코소리 같이 생겼는데요. 아름 귀엽지 않나요? 가져다 넣어놨어요. 옷걸이도 있어. 옷걸이는 옷걸이 행거에 걸어줍시다. 걸리긴 하나? 으악. 눈 맞았어. 이런 서랍은 어떻게 쓰라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는데 어디다 뜨는 건지. 베개도 베개는 두 개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한 개밖에. 아, 두 개 있네. 베개 두 개. 여기가 머리인 것 같죠? 침대 머리. 다음에 이불. 천 이불. 조그만해. 완전 귀여워. 예전에 이런 거 만든 적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저 재질이 좀 비슷한데 얘가 훨씬 단단해요. 그때 비싼 걸로 산 건데 싸고 뜨기에도 단단해. 근데 그 모양처럼 이렇게 이쁘지 않은데? 내 구성을 잘못 산 건가? 제품 구성과 다르게 침대 머리맡도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깜찍한 그림이 없는데요? 사기당한 기분인데? 거꾸로 했다. 아, 거꾸로 했는데 이게 맞나? 죄송합니다. 침대가 약간 이상하게 생겼더라. 이게 맞네. 이쁘네. 되게 맨도 너무 딱이야. 그리고 구성품을 보면은 이거는 왜 들어있는지 안 나와있어. 긴 거랑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서비스인가? 1번 잘 살펴볼게요. 이거 뭐야 이건? 초콜릿인가? 미니 행거 1번 미니 거울 3번 미니 하자대 4번 미니 탁자 5번 미니 의자 6번
7번 텐데 8번 옷걸이 조개 9번 미니 베개 미니 이불 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소품인가 잘못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여분인지 모르겠는데 잘못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끼우는 걸까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건 안 좋던데 대체 이건 뭐 알았어 이걸 알아냈습니다. 여기다 넣는 거네요. 맞겠죠? 따라놓으면 어떻게 해결하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저는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리즈 말고 근데 이거 여기가 아니다 밑인가 봐요. 어 됐다 딱 맞네요. 위에는 왜 안 주는 거야. 제가 이 미니 시리즈 말고 또 하나 더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목걸이나 이 행거에 거는 게 맞겠죠? 아래에다 거는 건가 봐요. 귀엽다. 소문해. 그러면은 아래에다가 걸어줄게요. 안 걸어지는데? 걸어줘. 됐다.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걸어줬어. 시원하게. 옷걸이, 행거에 옷걸이 걸었어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조그만한 인형으로 걸 수 있는 작아. 미니어처. 나머지 소품은 랜덤 사이즈가 호환이 되는 것 같진 않은데 거울이랑 침대 시리즈가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차라리 쓰실 거면 저는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 만약에 랜덤 말고 그냥 미니어처를 사실 마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추천은 나쁘지 않고 근데 이 가격 정도 퀄리티? 난 나쁘지 않다고 하나씩 끌게요. 정말 컸으니까 어차피 이거 잠깐 켜야겠다. 안 보인다 제대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스쿠터 옛날에 너무 갖고 싶었는데 구매를 하긴 했었을 때 비싼 거 샀었어요. 16,000원인가 하나에? 뒤늦게 정가는 여기입니다. 비싸게 막 세트로 주고 스쿠터 미니어처 랜드로이드 꾸미려고 샀는데 요새 사이즈들이 너무 좋아졌다. 몇 년 만에 2,0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미니 스쿠터라고 해서 이 정도 퀄리티 대박 아닌가. 색깔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노랑 계란 모티브 너무 귀여운데 뿜뿜프링 같이 약간 이런 느낌이 거의 시나무로 막 크롬이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이거는 크롬이 에바고 시나무로 뿜뿜프링 이런 느낌인데 계란의 계란 너무 흔한 것 같고 파란색은 솔직히 다 팔려도 안 팔더라고요. 민트색인데 이거랑 이거랑 엄청 고민하다가 돈 아끼려고 막 아 이거 살까 이거 살까 나 결국 이걸 샀거든요. 그 색깔은 제가 요거를 골랐는데 이 색깔까지 나올지 사이즈 가로 세로 다 넣어서 나와있으니까 어느 정도 호환이 됐는지는 잘 나와있어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보시고서 사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안 보셔도 될 거라고 할 뻔했어요. 찍겠습니다. 귀찮습니다. 이제 박스 나 테이프 뜯는 것도 이제 귀찮아졌어. 한 손으로 뜯을 거야 이제 무식하게 그냥 귀찮아. 안 뜯어져. 가위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친구는 가위예요. 귀찮은데. 결국 우선 해야지. 귀여운 햇살도 좋겠다. 보시면, 뭐 좋다고 나와있는데. 피규어 소품으로 소품을 해야 돼. 좋아요, 저게. 근데, 블럭 안 닿았어요. 바퀴도 올라가고, 6세이라니. 계란 모양도 너무 귀여워. 솔직히 제가 스쿼터 갖고 있는 거 있는데 다른 모양은 아니거든요. 노란색도 귀여운데 들어가서 살 걸 그랬는가 생각을 하지만 돈 아끼려고 안 샀어요. 근데 나는 돈 있는 거 상관없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노른자 모양까지 좀 입고서 계란 같은 거랑 바퀴 크죠? 여기 안 무엇보다 여기 앉는 부분이 커서 마음에 들어요. 랜더의 사이즈가 맞을까? 후원을 해봐야지 알겠죠? 하, 귀찮은데 여기 밑에 처박혀 있는 랜더를 꺼내기 위해
나는 얼마나 또 고생을 해야 하는가. 아, 꺼내왔어요. 원래 있는 아가를 앉혀봅시다. 딱 맞네요. 안 들어가지 않아. 앉혀봐. 너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이놈아. 머리카락 떼고. 나랑 호환이 잘 되는 사이즈죠? 귀여워. 직접 만든 나의 랜도. 그리고, 아강아강. 스쿠터까지. 노랑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전 하나만 있는 게 좋아서, 민트가 좀 더 좋아요. 계란색은 너무 흔하잖아요? 귀여울 것 같긴 해요. 밋밋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구매하신 분은 저한테 그대로 보여주셔도 되고요. 나름 저는 만족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도와 5,000원짜리 미니어처 리뷰를 해봤습니다. 2,000원 제 3,000원이었나?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영상 보면서 돌려보기 하면서 제가 리뷰하고 제목도 바꿔서 넣을게요. 오늘 역대로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대충한 그런 리뷰인 것 같은데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한 거예요. 발 빠졌다. 미안해 친구야. 내가 너 너무 험하게 달아서 발이 빠졌나봐. 급하게 대충 끼워주고 한 손으로도 끼울 수 있는 인형 덕후. 역시 덕후의 세계란 대단해. 여러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옛날에 스쿠터를 갖고 싶었지만 비싸서 비싼 거 해놓고 처박아 두신 분들, 미니어처가 오가 없는 분들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여러분 이거 굴러가요. 깜빡했어. 굴러간답니다. 아주 잘 굴러가요. 아 신났다. 아, 우리 케이크. 이번에 그 가방에 넣었던 거 여기 테레비. 침대가 조금 짧네요. 그 랜드에다가 하기에는. 근데 머리 닫았을 때 닫히면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아 베개. 베개 때문에 그런 건가? 아 베개 다 치워졌네. 베개 두 개 이렇게. 이거 여기도 베개. 원래는 이게 인형으로 들어갔던 건데 공간 차지도 많이 되고. 이거 랜드만 이렇게 쭉 넣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빼놨고. 그리고 전에 청소하다 베개 나왔잖아요. 그거 제가 잃어버린 거 찾아갖고 이쪽에 껴준 거는 이제 두 개고 세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염색 안 한 거죠. 직접 염색한 거죠.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느낌이 나죠. 원래 리페인팅에서 이 귀 부분 없는 애로 흰색 머리로 했었는데 그렇게 똑같이 하면 좀 지겨울 것 같아서 새로 해준 거고 우선 이래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가 조금 짧은 게 아쉽다. 근데 누가 호환이 아예 안 되진 않는다. 물론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가방을 바꿔줄게요. 이건 해주고 일단 이렇게 이거를 해줍시다. 아, 안 들어가나? 사이즈가 안 들어가나? 아, 안 들어가나? 왜 턱이 있어갖고 안 들어가네. 아쉽다. 아, 아쉽다. 아, 아쉬워. 침대를 빼고 베개를 놓고 여기다 일단 덮어줄까요? 이렇게 빈 공간에 하라고? 아, 애매하네. 아니에요. 그냥 따로 빼놓읍시다. 베개 하나 치워줬고 이 아이는 그냥 다 집어넣을게. 너는 그냥 여기 있을 운명인가 보다. 딱 맞게 여기가 불어났구나. 어쩐지 안 들어가죠. 들어가겠죠? 들어가지네. 근데 이런 게 조금 작지 않을 텐데 이거 침대 턱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이건 좀 와인 느낌이 귀여워. 해보니까 턱 때문에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냥 기존 인형 넣는 게 맞아요. 마이맨 느낌 귀여워. 이거 가방에 있으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놓고 침대 살짝 펴주고
선반에 있던 걸 알아간 건데 찾았으니까 됐지. 자, 목걸이랑 이것도 넣어주고 나중에 이렇게 그만 해도 되니까 시커트. 아, 여깄다. 얘는 안, 끝까지 안 들어갈 것 같아. 여기까지는 넣어주고 나는 할게요. 따로 따로 만들고 기다려보자. 양념 묻은 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들어가 보기 싫어. 그리고 백엔 따로 넣었으니까 침대에다가 이 아이를 가운데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귀찮다고 대충 던져놨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은근 맞게 사이즈가 아예 안 맞진 않으니까 이 부분 덮어주고 합시다. 오늘 덮어. 응, 여기 자. 약간 좀 허접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거울 부분하고 이게 이렇게 렌도 사이즈랑 안 맞으니까, 아니 오비스 사이즈랑 안 맞아서 그렇지 다른 인형에는 호환이 잘 되면 되게 귀엽게 포장할 것 같은데 뭐, 하긴 뭐 페인트 칠해도 되고 아, 마음에 안 드는 분은 분홍색으로 막 칠하거나 라카칠을 하든 아크릴 물감 칠하든 하면 되잖아요.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퀄리티면 좀 칠해도 나쁘지 않다 되는 개인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천조각이라 조금 많이 안 되긴 해요. 이거를 좀 더 두툼하고 귀여운 걸로 해주지. 하지만 가격 대비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주고요. 스쿼터도 옆에 다 달아줄게요. 이 머리맡에 있으렴. 노랑으로 안 사기 잘했다. 노랑 샀으면 좀 찍찍찍한 밋밋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루 왠쟁이 걸릴 것 같아요. 안에 소품들하고 이어폰 케이스 다 넣어놨고요. 바구니에도 옷 인형 옷 빼고 따로 놓아놓고 현관유지통에도 비어있고 헤이즐링 그 차 티백 그 티북하고 그 디모 피규어 나왔던 그 상자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투명 박스 정리했던 거 줬다가 넣어놨거든요. 이 박스를 치우기 위해서 산 건데 다 안 들어가더라고. 나중에 정리한 큰 거 사면 또 집어넣으면 박스를 언제나 치우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저 요새 돈이 없답니다. 유부초밥 언젠가 만들어 먹을 거예요. 술이나 좀 마시고 자야지. 오늘 근데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빠진 것도 끼워놓고 잘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욕조 버전도 있었는데 욕실놀이 예전에 8,000원에 사려고 미쳤던 것 같고 그거 하나 사고 크리스마스 버전 등불 하나 사면은 끝날 것 같아. 더 이상 뭐 과소비하지 말아야겠다. 하, 힘들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말을 깜빡하고 안 해서. 마지막에 찍었어요. 안녕.